서울의 소리 사설 전해드리겠습니다. 추락한 국격과 무너진 외교, 후치신과 국가의 위기는 국민들의 몫이었다. 그 어느 세계 정상도 문재인을 배신한 윤석열을 한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다. 나토 정상회의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핀란드 대통령 나토 의장과의 연이은 정상회담 취소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치욕적인 노력 악수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대한민국 국격이 극도로 추락했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애초에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의 안보 동맹으로 지구 반대편에 대한민국이 낄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유럽 언론들조차 유래 나토행은 관계가 좋았던 러시아의 관계를 후퇴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폭청수가 될 것이다 라며 규정실리 의결을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이한 외교정책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정상들의 얼굴이나 입고라고 말하는 한편 비행기 공중에 책을 입고 축구를 받고 말해 국민들은 고물가에 곧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도 없이 대통령들에 대한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스페인에 도착하면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꼬다놓은 보릿자루 마냥 세계 정상들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부 정상회담 취소 등의 의미가 걸려는 불륜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루박수라는 소모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불과 1년 전 G7 정상회의에 초대된 문재인 대통령 언제 어디서든 세계 정상들 사이에 중심에 서서 영웅 지분을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와 팬데믹 기간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과 집단 최대의 도움을 받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구세주나 다름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수구 언론의 국민 기반 여론 조작을 통해왔고 있는 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검찰 권력을 사유한 정치 공작으로 대권까지 거머쥔 기대에 조약한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세계 정상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본고장인 서구 사회에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 국제를 반길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국민들의 60% 이상이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을 우려한 한편 국민들의 56%가 김건희 권시행보를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하락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대뜻그릇에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릇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대통령의 사지를 갖추지 못한 윤석열은 세네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빌려 G7에 초대받지 못하자 적은 동아줄이라도 잡자고 매달린 것이 나토 정상회의였으며 서구 정상들로부터 철저히 임명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천둥 벌거숭이 같은 윤석열 부부의 대통령 놀이에 균형과 실리유교가 힘을 이루면서 겪게 될 안보 경제적 위기와 국가적 소모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으며 가끔의 만국 타계와 민주의 회복 또한 껴있는 국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 이상 오늘 아침에 제가 올린 서울의 소리 사설 읽어드렸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